네, 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의 핫한 이슈 알아보는 말말말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진지하게 임하자. 바로 트럼프에게 하는 말입니다. 브로맨스가 악연으로 변했습니다. 영국에서 트럼프와 마크롱이 어제 만났죠. 그런데 여름에 G7에서 서로 친구라고 칭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IS 테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괜찮은 IS 병사들을 받겠느냐라고 농담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이 굳은 얼굴로 진지하게 임하자라고 답했습니다. 또 마크롱이 최근에 나토는 뇌사 상태라고 말했었죠. 여기에 트럼프가 아주아주 못된 발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이 경제 측면에서도 좋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마크롱이 시리아 터키군의 군사활동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또 그래도 나는 터키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마크롱은 프랑스는 터키와 관계를 끊었다고 날카롭게 답변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미국이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가 내년에는 재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크롱과 관계를 더 나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말은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입니다. 강렬히 붕괴한다. 또 미국에 대한 분노입니다. 미국이 위구르법을 가결했습니다. 화춘잉은 바로 강렬히 붕괴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이 홍콩 인권법에 이어서 위구르법을 가결한 건데요. 이런 인권 문제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나빠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구르 자치구 문제는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보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통과하자마자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낸 것도 중국이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화 대변인은 중국의 대테러 활동 노력을 모독하고 중국의 신장 정책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 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신장 지역에 대한 미국의 내정 간섭이 계속되면 중국은 바로 대응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믿을 수 없는 기업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 명단에는 미국 기업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또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할 걸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말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입니다. 원하는 것 찾도록. 이 노소영 관장의 남편은 최태원 SK 회장입니다. 이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냈는데 여기에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했고 또 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가량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건 SK 총 발행 주식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1조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법원이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이 최 회장의 지분은 10.5%로 줄어들게 되고 또 노 관장이 SK의 2대 주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노 관장의 아버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인데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 핵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지분 일부를 요구할 거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 회장의 지분이 줄어든다고 해도 당장 SK 전체의 경영권까지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말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박양우 장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과서에도 이 게임에 대한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작업을 교육부와도 함께 하고 싶다고 라고 말했는데요. 이 게임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강조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게임 시장 매출액, 수출액과 종사자 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출액은 두 배가량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또 게임은 한국 전체 콘텐츠 매출액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영화를 합쳐도 이 게임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게임으로 벌어들이는 무역 흑자만 연 7조 7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작년 무역수지 흑자 중에 이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8%나 된다고 합니다. 이 박 장관은 이 게이민들은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라면서 이 셧다운제 같은 규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게임에 대해 중독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느 산업에나 부정적인 이야기는 존재한다라면서 이 게임에 규제가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부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한 경제 이슈들 4가지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말말말 함께하셨습니다.